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팩토리시모 어딨지? 이거 있죠? 옴장 업그레이드 미리 보기를 완료를 해놓으셨다면은 왼쪽 상단에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할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이 정도 벽돌까지 제가 완료를 해놨습니다. 벽돌까지만 완료를 해놨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자회로를 할 거고, 돌로 할수 있는 유리 아직 안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돌로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있어요. 실리콘. 돌로 모래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서 석영을 만들고 그 석영으로 실리콘을 만듭니다. 이거를 또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자회로를 할 거예요. 전자회로는 철판, 나무, 구리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자동화를 해놔야 되겠네. 이거 자동화를 먼저 해놓을까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자동화를 하죠. 철 자동화 코드 이제 자동화를 할 거고 철구리. 이걸 만듦에 있어서 철구리가 필요하고, 이거는 강철, 전자회로. 철구리, 강철, 전자회로. 철구리, 강철, 전자회로.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철구리가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지금 이걸 자동화를 해놨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틀어서 철구리. 그 다음에, 강철, 전자회로. 강철 전자회로는 그냥 올라오죠. 이쪽으로 강철 전자회로가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강철만 올라오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면 되니까 자동화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은근히 많이 쓰이죠. 이거는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자동화를 하죠. 우선 자동화 코어가 필요해요. 자동화 코어는 그래도 우선 어느 정도 필요하네.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이거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만든다 치고 자동화 코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 딱 까다롭다. 자동화 코를 먼저 만들고 먼저 만들고 그래서 자동화 코드 제가 완전 자동화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톱니가 필요하니까 이쪽에다 톱니를 놓고 여기다가 막대를 놓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얘도 톱니랑 자동화 코어가 필요하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철빔이 필요하죠. 아, 그냥 철빔이죠. 그냥 철빔.
여기 들어가면은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거죠. 철톤이 바퀴, 전자회로, 강철판. 전자회로 강철판이 여기서 나오니까 애들 다 나와봐. 철 톱니바퀴, 철 톱니바퀴, 그 다음에 끝이죠. 이걸 만들면은 끝입니다. 됐죠? 들어가면은 됐어요. 이거 좀 빠른 걸로 놓죠, 이거는. 그다음 마지막 여기다가 상자 하나 놓으면은 끝. 여기 한세칸 정도 만들면은 자동화가 되겠죠? 이 자동화가 됐고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느리긴 하지만 이거 바꿔볼까 이거? 이것만 이렇게 됐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고, 굿,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투입기 좀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비무근 투입까지만 하면은, 어떻게, 여기까진 가야 되는데, 이건 나중이니까 어차피, 여기까지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게 없어요. 그닥 없고 뭐 이런 거 남았는데 반복 공장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건 할까요? 모듈도 우선 해놓고 기차 자동화 철도 운송도 해놓고 이런 거 어차피 철거하기 전에 어차피 넘치게 나오기 때문에 이미 많이 나오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기 전에 전자회로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죠. 이런 거부터 이런 건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유리를 해야죠. 유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돌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자, 돌 가져와. 오고 있죠? 원유 5일차 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서 아니다. 됐죠? 이쪽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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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출발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기서 이제 유리 전용을 만들 거예요. 유리 전용을 만들 거기 때문에 16초당 16개가 나와요. 16초당 16개가 필요합니다. 16초당 16개. 그럼 1초당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1초당 7.5개가 나와요. 즉, 하나 만들면은, 7개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용광로. 근데 벨트 속도가 그렇게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벨트 속도가, 이렇게 놓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한 칸씩 더 내려서, 벨트로 이렇게 가는 거죠. 6개.
야, 조금만 더. 두칸 빼자. 이렇게 예쁘장하게 여기다가 이제 돌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담없이 다 들어갈 거고, 여기서 놓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저 밑으로 석탄이 들어가면은 끝! 이렇게, 아, 이거 필요 없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고요. 그럼 이제 좀 가지고 와볼까요? 구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것 좀 하나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닥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쭉쭉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을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야야야야야야야, 그러지 마.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 이제 석탄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석탄은 세 번째 칸에서 들어오면 되겠죠? 세 번째.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였죠. 세 번째 석탄 여기 가면 되고요. 석탄 들어와요. 여기다 하나 더. 됐습니다. 투입기도 다 있고, 용광로도 다 있고, 용광로는 어차피 자동화 되어 있고, 투입기 좀더 가져와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내려오고, 야, 허이 아니야. 됐습니다. 석탄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쭉 와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놓으면은 끝. 됐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전부 다 이제 여과 장치부터 해서 물도 필요하고 돌모래가 필요해요. 무조건 돌물이 필요하죠. 돌물 여과 장치를 거친 다음에, 아니 분쇄기를 해서 여과 장치를 통해서 실리콘을 만드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그지 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위의 과정은 똑같겠죠? 위의 과정은 똑같을 거고, 돌 가져가요. 돌 가지러 가고, 그다음에 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물은 옆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어차피 석탄을 가져와야 되고, 물도 가져와야 돼요. 여기다가, 두 개, 하나. 짠! 그 다음에 석탄은 왠지 가져오기만 해놓고선, 우선, 가져오라고만 해놓고, 어쨌든 분쇄 작업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 분쇄기가 없네요. 분쇄기가 6개 필요하니까 4개. 하나, 둘, 셋, 넷. 자동화랑 진짜 이런 거 진짜 자동화 해놓을 겁니다, 제가. 아, 귀찮아요. 빈 카드랑, 그쵸, 이 빈테크 카드랑 자동화 코어를 자동화로 해놓는 게 좋아요. 정말 여의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철구리, 그쵸? 여의도 철구리 강철이기 때문에 자동화를 해놓는 편이, 좋아요. 그럴 것 같고, 우선 벨트랑 투입기, 벨트 투입기 더 가져오고요. 이것도 좀만 더 만들어 놓고요. 쪽 들어가서 이거를 이대로 복사해오면 됩니다. 이대로 복사해오면 되죠.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 실리콘을 만들겠습니다. 봐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는 시간이 되면 만들어줄 거고, 그렇죠? 시간이 되면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빼고, 자, 들어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올해는 완성이 됐어요. 여과 장치가 필요할 거고, 여과 장치가 한번 볼까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물이 들어가고. 모래 들어가고, 21초당 1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초당 7.5개가 나오고, 2초면은 1대1도 되겠네요. 1대1을 놔도 돼요. 그러면은 여과 장치가 총 6개 필요하겠죠? 엔진. 아, 맞다. 이것도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옆에. 반짝이기, 전등, 가로등. 예쁘죠? 예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공예까지 이걸 없앨 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과학팩 넘어가게 되면은, 이 여과 장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여과 장치가, 주변 청크. 이 하셨죠? 청크의 공예만을, 각 공기 정화기는, 놓여진 청크의 공위만 정화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마 이거일 거예요. 이 청크. 그래서 여기다가 자동화를 하나씩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기다가 요청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요청을 한 다음에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필터를 만들어요. 필터 정화기를 놓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필터 정화기가 나가게끔, 이해하셨죠? 필터 정화를 하고 이제 다쓴 필터 정화가 나오거든요. 그쵸? 다쓴 공기 필터가 물로 해서 다시 공기 필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거 0.9의 확률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넣고 해서 다시 공이 필터가 갈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태크를 쭉 타놓을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이걸 쓰고 있는데 다시 여기다가 세팅을 만들어서 공의 정화까지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 거니까요.
맞다, 엔진. 엔진. 엔진도 가져오고. 제가 이걸 모르고 많이 켜놨어요. 이걸 안 꺼놨습니다, 이렇게. 꺼놨어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버렸어요, 계속. 아, 이거 참. 부자요, 부자. 대형 전신주 부자. 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이거 하나 더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1대1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됐어요. 여기다가 놓고.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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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야, 크기 똑같네. 크기 똑같네. 이제 물 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물은 이쪽에서 나오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물은 두 번째. 석탄은 세 번째. 물은 두 번째. 물은 두 번째. 석탄은 세 번째. 오죠? 물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빠밤빰. 됐고, 이쪽에다가 이쪽으로 지연 시간 없도록 이렇게. 그럼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많이는 못 놓겠지만, 많이는 못 놓겠지만, 이 정도라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6개씩밖에 못 놓겠네요. 이 정도라도 놓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라도 놓는 게 좋으니까, 다시. 좋아요. 쭈쭈쭈쭈쭈 밑에. 밑에 한이 정도는 없애죠. 아니, 안 없애도 되겠다. 딱이 정도만. 됐죠? 이 정도 없애고. 들어와서. 렛츠고! 이렇게. 됐습니다. 공예까지 빨리 가야 돼요, 공예. 공예까지. 공예까지만 가면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바꾸고, 실리콘. 실리콘으로 바꾸면은, 뭐죠? 이렇게 딴딴딴딴 또 됐어요. 나오니? 오케이, 나오고 있어요. 빠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리콘까지 끝. The end.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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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자, 만들어.
아무도 다 없애버리고. 이것도 두 개. 미안 얘들아 잠깐만. 로드랑 가져올게. 알았어 미안해. 윙 윙 하면서 뭐라고 하지 마. 여기서 이거 두 개, 한세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로드. 알았어 뭐라고 하지 마. 윙 윙 그러지 마. 만들고요. 조립기가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얘들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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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더 만들까? 더 만들까요? 나 철 하나 둘. 그쵸, 10마리 한번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나 이거 더 빨리 만들어. 왜 자꾸 정신 못 차려. 이게 나노봇의 좀 폐이긴 해요.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린다는 거. 그쵸? 약간 정신 좀 인공지능이 약간 좀 딸린다는 거. 딸린다는 거. R키를 누르면은 옆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빈 카드랑 빈 테크 카드. 빈 테크 카드. 빈 테크 카드랑 자동화. 그쵸? 자동화 코어. 두 개 자동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유도 해야 돼요. 원유도 지금 쭉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유를 가지고 와서, 물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원유를 할 건데, 석유가스. 그 다음에, 중유, 경유. 우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얼마나 만들어졌을까요? 굿! 좋죠? 이제 이거 안 해도 돼요. 금방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가져오고, 잠깐만, 이것도 가져오고요. 조립기계 금방금방 나와요, 여러분. 금방금방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는 철구리 강철. 철구리? 철구리면 되나? 오! 철구리면 되죠?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해오는 겁니다. 여기서 철구리.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철판, 여기다가 후리판. 야, 와서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이 있을 필요 없다. 10개씩만 가져. 10개씩만 콜. 자, 그러면은 됐고요. 세팅을 한번 이제 볼게요.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나가고 나갈 거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 거기 때문에 철판하고 구리판이 필요하잖아요. 구리전선. 그러면은 2초당에 구리전선이 필요해요. 근데 구리전선은 거의 0.5초당 2개씩 나오니까 하나당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당 4개씩도 만들 수가 있는데, 두 개씩 테크 잡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은 안쓸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철이 하나 내려오고, 저, 그렇죠? 이쪽에서 구리가 하나 내려와서, 내려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빈테크 카드, 빈테크 카드가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구나. 2초당 5개씩 나오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양쪽에다가 하나씩만 만들어서 놓으면 될것 같아요. 야, 뭐냐? 진정해. 이거 좀 많이 만들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굳이 이건 안 놔도 될것 같아요. 이게 하나, 셋. 여기까지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는 긴팔이죠. 긴팔. 긴팔. 왜 아직도 안 오지? 아! 아! 연결을 안 해놨구나. 하나씩이 이쪽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철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하나 나오고, 이거는 이걸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 때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끝.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들어야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2초당 철구리 막대가 4개씩 필요하다. 그렇다는 것은 우선은 철 라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 가고, 가고 나오죠? 나오고 있고, 이거 미리 나가서 저장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됐죠? 자동 하나 끝났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나가면 되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리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구리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걸 만들고, 여기서 톱니. 0.5초당 이렇게 나오면은 초당 4개이기 때문에, 2초당 8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놓으면 되고, 철 톱니바퀴가 0.5초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비율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율이 이거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구리는 이쪽으로 오게끔. 됐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구리가 들어가면은 전자유로 만들듯이 만들면 쉽게 되겠네요. 전자유로 만들듯이. 됐죠? 이거를 좀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우. 구리를 다르게 빼와야 돼요. 구리를 이쪽으로 나오게 하면 되겠네요. 구리를, 철은 이대로 그대로 쭉 오고, 이대로 쭉 오고, 구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구리 두 번째. 아, 다 썼구나. 오메? 이것도 좀 만들어 놓고요. 금방 만들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적재기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적재기. 그 다음에, 됐죠? 됐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놓고요. 이게 쭉 가면은 되고요.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만 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더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구리가 6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1초당 3개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럼 벨트가 지금 벨트 속도는 초당 15개밖에 안 돼요. 그쵸? 초당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당 3개씩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차버리죠. 예, 네, 오케이. 이렇게. 굿! 너, 시프트, L. 어차피 못 쓰는 거. 벨트만 바꿔주면은 상관은 없어져요. 우선은 이렇게 놓고, 자동화가 됐다라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강철판. 오, 노노노노노노노노. 나 트윗기 많아. 아니다, 아니다. 전자회로 많아. 아, 트윗기 이거, 아, 어차피 여기 없애버릴 거니까. 어차피 없애버릴 거니까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되고 있죠? 만들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리구리 오케이. 그러면은 양쪽 사이드로 만들 거니까 왜 그러냐? 아, 여기 엉망인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도로 이거 부실공사야? 이거 이렇게, 어? 아, 부실공사 쩔어? 아,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업체 바꿔! 뭘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놨어? 아, 부실공사 참.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더 가져와야 되겠다. 그다음에 빨간색도 됐어요. 잘 되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립기계도 아직 많이 있고. 그럼 여기서 4개를 놔야 돼요, 4개. 됐죠? 4개 놓을 수 있죠? 놓고, 이렇게 4개 놓고, 이쪽에서 구리, 그 다음에 여기서 철판, 나무.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구리가 안쪽 맨 가상 쪽으로 쭉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갈 거 뾰로로로로로로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고요. 됐습니다. 이쪽으로 구리가 나오고, 저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구나. 이거 이제 버릇돼 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나오겠죠?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옆으로 올 걸. 한 칸씩만 옆으로 왔으면은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놓고, 나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세 개까지밖에 못 놓을 거예요. 네개 놓죠, 우선. 하나, 둘, 셋, 넷. 에헤이. 바꾸고요. 방향을 밑으로 여기는 밑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 없애버려. 없애. 필요 없어. 여기는 필요 없죠.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여기다가 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로 하나 들어가고,
뭐가? 철? 나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중에 이제 안쪽으로 또 하나씩 놓으면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놓는 걸로 해보고 지금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놓고요. 그다음에 이거 됐죠? 굿. 그다음에 두 번째였죠? 두 번째 넣어주면은 끝. 됐습니다. 이 전자회로까지 끝. 됐죠? 전자회로까지 끝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간단하죠? 간단하고 이두 가지를 같이 이것도 이제 자동화 코어랑 빈테크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빈테크가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금방 만들어요. 이세 개는 이제 한 번에 다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고, 빈테크는 여기저기 다 쓰이고, 여기에도 빈테크가 쓰이기 때문에 자동화 코어 빈테크 가져오고, 철 전자배로 가져오고, 가져올 거 맞네? 가져올 거 맞네? 가져올 거 많아요. 어쨌든, 이제 이쪽에다가, 한 번에 다 가져와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거 만들 거고요. 이거 만들 거고요. 두 개씩 만들까요? 이건 다음에 만들까요? 목재 구리. 목재 구리가 여기도 있단 말이지? 그쵸, 목재 구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운데 따나 만들까? 아닌 것 같죠? 그냥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고 공간이 영안 된다 싶으면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청. 여기다가도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놓고 여기다가 나무 구리, 나무 구리, 나무 구리, 그 다음에 자동화 빈테크, 그 다음에 철 전자회로, 이쪽에서 철 전자회로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철 전자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씩. 여기는 나무, 나무, 그다음에 구리였죠.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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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그다음에 빈테크, 빈테크는 이쪽으로 가져오죠. 빈테크, 빈테크 어딨어? 빈테크, 그다음에 자동화, 자동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그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두 번째 이쪽 아니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겠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됐어요. 오, 잘한다. 아, 잘한다. 이쪽에다가 하나, 둘, 셋 놓고 그다음에 나오는 쪽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 들어왔어. 그럼 이제 첫 번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립기계 36개 있으면은 충분할 거고 이거 만들어야죠. 목재랑 구리전선 20초당 5개. 20초당 5개이기 때문에 구리전선 2개를 만들면은 원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구리전선 이제 다 비켜봐. 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에이, 끝까지 가버려, 그냥. 끝까지 가버려! 아, 이건 아직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아, 이것도 안 되네.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정해.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굳이 넣을 필요 없다. 빨간 거만 우선 좀 자동화가 해놓고. 일반 투입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빠른 거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투입기 가져오고요. 벨트도 좀 가져오고요. 좋아요. 다 들어왔죠? 좋아요.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